통나무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게 통나무고 밑에 있는 사람도 통나무예요. 근데 통나무 밑에 있는 게 굴려야지 위에 있는 큰 통나무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 큰 통나무를 굴려서 이 끝까지 누가 먼저 온가 얘기를 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조용한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각자 일어나서 각팀마다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네들 조끼리의 작전을 짜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술을 했던지. 자. 저렇게 해갖고 요거 부어서 불러서 아니면 시험을 하고 앉자. 선배님을 불러봅시다. 불러봅시다. 당결주님을 가리기 위해서 당결주제가를 힘차게 한번 부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결주제가 쌩쌩 당결쌩 흩어지면 적된다. 아직 가지 말고 아직 가지 말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동지여 하루에 무용남을 말하세. 동지여 우리는 멋있는 진짜 노동자. 멋있어. 준비 가자. 준비 혼자 나섰는 자. 혼자 나섰는 거야. 혼자 나섰는 거야. 자, 준비! 요인! 가자, 가자! 준비! 시작! 천천히! 아니, 계속 끌려야 돼. 계속! 그런 마음들을 서로 모아볼 수 있는 시간.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대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종이와
그래서 뭐 참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글쎄 내용도 모르는데 어떤 그걸 주장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생을 다 포괄해서 깜장생으로 만들겠습니다. 뭐든지 다 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됐지? 이게 또 예술입니다, 한 번. 원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닌 세모를 강력히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성공도 난 우리 자신하고 남들이 어떤 각오로 이 워크숍에 참가해야 되는지를 여러 사람들이 막 얘기들을 했어요. 하는데 잘 모르겠다 아직. 그리고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떤 여러 제약되는 것 여기서 설명하겠지만 그런 것들하고 뭐든지 애매한데 지금 감춰져 있거든요. 원이 이렇게 이 큰 원에 지금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을 다 뽑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목도 드려져 있어요. 힘내자고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본이에요. 제약되는 거 각자 강습하는 분들도 있고 각 단체마다 활동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상황들 여기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못하고 붕붕 빠지게 되는 사람들 막 웃고 싶은데 이 강철 악빈들이 개기고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는데 짜잔한 자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악빈들을 다 풀어헤칠 거라고 저희들은 일조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단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시선이 갈까봐 아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그 중에 정세 맞는 면제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면제는 멋지시게요. 네, 사실은 범죄였어요. 없으면 2도 넘어가겠습니다. 각각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개인이기도 하고 단체이기도 하고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룬다는 얘기인데 그 숲을 이루는 것은 그동안 그 우리가 통합교환 워크숍을 통해서 그 각 그 장르에 있어서도 이런 그 통일적으로 비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세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한데 그 새가 있습니다. 파랑새도 있고 뭐 이렇게 까마귀 비슷한 것도 있는데 요것은 통합 워크숍을 향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요 내용 이 새가 통합 워크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고 단체이고 이런 그 이 자체가 통합 워크숍으로 그 장로와 단체가 이런 숲을 이루는 하나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통합 워크숍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역할을 하는 것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개의 그 소 단계가 각각의 어떤 영역은 따로 있지만 그 영역들이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다른 것 속에서 지금 방향이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좀 한 그 소 단 주제 하나하나는 다들 이렇게 왜곡되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한데 이것이 전체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통일적인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환을 짜는 데 있어서의 창조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들을 통일적으로 잡아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어떤 각오라고 했을 때 이건 깊은 마음과 넓은 마음이라는 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 다 이제 좀 벽선들이 깔려있고 이면이 있는데 한 사람의 깊은 마음과 넓은 마음이기도 하고 각각의 사람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가 보완해주고 이렇게 아주 서로가 이렇게 좀 활짝 마음을 열어놓고 이번 통합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민들이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서로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나와서요. 첫 번째 거는 정한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별명이 쏘가리랍니다. 그분이 이 강인데요. 강에서 이 사람도 본인이고 이 사람도 본인입니다. 근데 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딸린 식구들, 얼라들인데 지금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마음 하나가 있고 또 자기 지금 이 통합 어피셜도 혼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자기 식구들은 지금 공연을 다니고 이래서 같이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러한 그 구성원들하고 같은 식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좀 갈팡질팡한 두 가지의 모습을 그린 거고요. 또 이것은 이 시계입니다. 시계가 시간이 좀 없어서 오늘도 벌써 나갔고 내일도 또 나가야 되고 강습과 이런 문제로 시간이 없는 것을 그건 다들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하고 자기의 고정된 틀, 그래서 창조적 발현이라고 하는 가장 그 이번 통합 워크숍의 목표에서 자기의 고정된 틀이 좀 제약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고정된 틀을 또 씌우고 있는 나쁜 안 좋은 습성이라든가 자기를 자신 있게 열어보이지 못하는 이런 굴레들, 이것이 제약인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그 수련회나 이런 합숙을 들어올 때 마음의 정돈과 좀 준비,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데 좀 다친 데가 되게 좀 아프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게 좀 큰 제약이다 이런 것이고요. 이것은 얼굴인데요. 물음표입니다. 이 통합 워크샵이 갖는 의미나 내용을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그거는 개인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홍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전달되지 못한 것들을 좀 부족하게 인식하고 들어온 것이 좀 제약이다. 한 가지하고 마음이 아직도 좀 잡혀서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아직도 채 준비해서 오지 못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준비를 충분히 못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 그 십자가 그게 이럴날 교회가 된다. 아니 자기의 어떤 고정된 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 십자가. 일본교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저희가 얘기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가진 문제 상대적 항목이 1번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그 문화구조를 깨뜨리고 새로운 우리 문화를 건설하자. 그래서 건강하고 그 건강한 노동자의 문화를 기여하고 상징하면서 그런 문화들을 땀 흘리면서 우승으로 땀 흘리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룩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2번은 풍물에서 나오는 이 방울진이거든요. 그 풍물의 그 방울진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그 풍물의 방울진을 짤 때, 이렇게 조율하면서 그 모아 강렬하게 몰아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그 교환이 저희 워크샵을 몰아가다가 이런 것들 같이 방울진이 나중에 풀어나가잖아요. 이 풀어나가는 것을 일반 대중들한테 풀어나가자. 라는 해서 방울진을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참 괜찮습니다. 네, 3번은 앞에서 나온 얘기가 많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그 하트와 그 하트에서 웃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 모아서 풍선이라든지 풍선을 날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많이 그 제약받는 것들이 거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집하고 시간 없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시간에서는 저희가 반을 없애버렸는데 그만 시간 관념 없이 3일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시작 관념 없이 한번 열심히 형제한테서 듣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모은다는 뜻에 일단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안점을 두고 풍선이 한 풍선이 있어요. 저기 저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그 이때 우리가 항상 웃는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풍선이라는 부분들이 호흡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호흡이 아니라 이 전체 안에 모인 사람들의 하나의 호흡들이 다 그 안에 모여들어서 어떠한 뜻을 이루고자 좀 날려보내는 그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네, 엉덩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표현을 한꺼번에 보면 이겁니다. 뭔지 모르겠어. 아, 맞은 거죠? 거의 다 드셨으면 제가 설명했다 보시겠지만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 뭐 어디서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는 그 우리 여기 그러니까 얘가 주제에 대한 그 서로 생각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아서 힘을 가지고 폭풍처럼 몰아치자. 그걸 예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서로 모양, 네 가지 주제가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데, 모아보니 이런 색깔인데, 그것을 딱 떨어뜨리니까 이 화려한 모습이 되더라. 그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세 번째가 참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오아시스입니다. 이게 사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왔는가?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마음을 왔다. 그 다음에 바라고 싶은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오아시스를 같이 가자. 그 다음에 그 진행자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오아시스 가서 마피아 한잔 먹게 마피아 좀 준비해라. 이게 그 그 네 번째는 참 이 여러 가지 제약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제약에 굴복하지 않고 이거를 해체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게 어떤 거 여러 가지 제약이 목구멍이 부딪힙니다. 어디가 목구멍이야? 맞습니다. 굳이 특별하게 더 정리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대충 그 무엇을 얻어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는 아직 각 주마다 나와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 그 지금 그 어떤 고민이 제대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사실 같이 모여서 그 사막의 정말 오아시스를 찾아가듯이 답답한 것들을 하나씩 좀 찾아보자. 근데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오늘 이후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각자가라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는 각 조별로도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각오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이 제약되는 지점에서는 각오가 비슷하게 잘해보자. 그리고 과목별로도 하여튼 뭔가를 좀 머리만 떼고 모으면 잘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주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서 그 모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로운 뭔가를 정말 새로 만날 수 있는 열쇠든지 아니면 오아시스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대청의 점검은 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점심을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이 있고 사실 지금 저녁 때가 거의 다 됐긴 했는데 빨리 점심을 먹고 그 예술관에 대한 예술관 점검에 대한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유입니다. 그래서 좋았던 때는 제일 꼭대기에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나빴을 때는 제일 밑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 이렇게 쭉 이어가고 그때는 언제였었고 그때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쭉 연결을 하는 것이 바로 아리랑 인생 곡선을 그리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았을 때는 언제였던 기억이나 그런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인생 곡선 그리기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생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단순히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들 아니면 그때는 뭐 무엇을 많이 배웠다 이런 것들을 그린다기보다는 자기의 예술 경험에 대한 곡선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제 운영활동을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쭉 해왔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과정에 있어서 예술 경험이 있었던 부분들, 예술 경험의 처음 시작은 언제였었고, 그리고 그런 예술 경험을 시작하고 나서 또 다시 새롭게 그 예술 경험, 예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좀
좀 더 나아갔다는 거. 너는 어떤 그 활동을 했을 때 가장 좋았었다는 거나 이제 문화예술적 성취감을 얻었었다는 기억이 있다면 그런 것들. 또는 자기 예술 경험을 만들어주는데 어떤 문화적인 주변에 있어서의 요소들이 나한테 어떤 기억나는 것이 나한테 큰 영향을 미쳤었던 기억 때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그 지난 어린 시절부터 쭉 기억을 다듬으면서 그런 예술적 자기 경험, 문화적 자기 경험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그 여기 용지에 보시면요. 각자의 예술 경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시간은 각자가 자기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술에 대한 자기의 기능의 기능 또는 자기 예술관 이런 것들이 쭉 형성돼 왔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교육을 거쳐서 형성돼 왔었고 또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므로써 그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어떠한 예술관을 갖고 있는가 현재 이런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들 또는 미학적 관점이나 예술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곡선을, 아리랑 곡선을 쭉 그리면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그리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예술 경험의 과정에서 쭉 기억나는 걸 쭉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가볍게 몇 가지는 뽑았습니다. 여기 더 많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의 최초의 기억은 어떤 것인가? 그 최초의 기억이 스피리든 아니면 그림이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단순히 춤을 춤을 뭐 노래를 노래 이런 자기 장르 얘기가 아니라 자기 문화 경험을 즉 문화적 표현을 자기가 해왔었던 최초의 경험. 이게 언제 어떤가 그림이든 뭐 시든 뭐 주인도 그런 그런 많이 하시는데 학교를 했든 뭐 그런 그 자기의 문화적 경험에 있어서 최초의 기억은 어떤 것이었는지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성했던 기억을 정리해보고요. 두 번째가 최초로 받아본 예술 기능 교육. 정식으로 또는 누구 친구한테 아주 간접적으로라든지 하여튼 어떠한 교육이든지 간에 예술 기능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교육을 교육보다도 더 만약에 그 이후에 그 교육보다 더 많은 그 영향을 자기의 문화 예술관을 형성시키는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 문화적 환경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언제쯤에 어디에서 위치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고요. 세 번째로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목적의식적인 운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활동들, 기억들을 그런 기억들의 기분이 있잖아요. 그때는 참 좋았었다, 나빠졌다. 예를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색깔로 그때의 그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색깔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기억이 안 나? 앨범 전 한번 보고 오라 그랬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표현이 어떻게 될지 중학교 가서 오빠가 기타 치는 걸 보고 갔다 그랬더니 너 혼자 배워라 가만히 있으면 붙잡고 앉아가지고 사람 다 깨우고 그럴 때 충격감을 느꼈고 그러다가 연극 교환을 해서 아 정말
대학교 2학년. 그때부터 저는 연극을 위해서 그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져갖고 대학 가지 말자 싶어가지고 처음 진로를 정했던 게 19살, 20살 때 연희광대 때 마당대회를 들어가서 그때처럼 좋았습니다. 그게 여기서도 조금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냥 그다 없애버리고 2, 3년까지는 그런 왕성한 시작에 의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89년, 90년이 되면서 아... 현장을 떨어지네. 89년 말, 90년에서부터 참 힘들다. 내가 얘기할 때마다 뽕뽕만 했잖아요. 어느 자리에서 뽕이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90년 때, 90년도에는 하지 말자. 아예 하지 말아버리자. 라는 생각까지 해서 아예 그만둬버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솔직히 할 게 없더라고요. 90년이 좀 되니까 24살이 됐는데 그때부터 대학 공부를 할 자리도 그렇고 퇴직을 할 자리도 많은 나이가 많고 아 내가 할 건 이거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서 연극을 하고 그리고 92년, 93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해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름을 찾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질문하셨고 91, 92가 제일 좋았던 게 이거 없으면 할 게 아니에요, 혹시? 그렇겠죠. 너무 맛있게 또 많이 봤거든요. 3년간 영화가지고 3년 영화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고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영화 좀 야한 영화들을 보면서 막 포르노 잡지도 보고 포르노 만화도 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화장실에서는 안 그랬어요. 화장실에서는 안 그랬고 그래서 돌렸어. 영화에서 본 장면들을 좀 상상을 하면서 막 그리기도 했고 그 사진으로 나와 있는 포르노 사진도 보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막 말하고 어떤 걸 그렸어요? 지금도 그려보세요. 지금 하는 건 잘 못했고 근데 그렇게 지난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바로는 아니고 1학년 때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이제 공부 좀 한 죄송합니다. 학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 좀 하다가 어떻게 또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또 이 풍문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왜 하고 싶었는지 왜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아 재밌겠다 이러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년 동안 학교 그걸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학교의 생활보다는 오히려 더 이것 쫓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전혀 뭐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재미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거의 다 뭐 입장에만 붙어 있었고 그러고서 있다가 바로 이제 군대를 갔고 군대 갔다가 그때는 뭐 어떤 문화 라는 것들이 뭐 별다른 것이 없고 사회에서 부화하지는 그런 분하고 똑같은 거고 제대를 해가지고 현재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앉아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떨어진 게 없는 거 같은데? 떨어진 게 떨어지긴 했죠. 사람이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고요. 자기가 인생에서 이렇게 올라간 만큼 밑으로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게 고족이고 저족이라 했는데 저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떠오른 지금 현재까지 인생에서라도 고적이다. 전체 인생의 어떤 이런 고적인 만큼 이후의 상황들은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은 녹색으로 칠을 했듯이 푸르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뭐 어렸을 때 뭐 예술이라고 뭐 문화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그거를 지금 생각하는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그 시각에 의해서 그것이 뭐 예술이랄까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그렇고 그러다가 쭉 그냥
살았어요. 살았다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풍물패를 이제 어떻게 그냥 반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돼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풍물을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풍물만 택했는데 다른 것들은 택해 냈겠죠. 근데 주로 이제 풍물을 이제 그냥 거기 터벌림이라는 그 학교 풍물패에 들어가서 거기서 쭉 활동하다가 그러면서 또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에서도 저는 떨어지지 않는 게 군대를 또 군악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한 년 동안 계속 전공만 치다가 그래서 쭉 계속 올라가다가 제대를 한과 동시에 이제 졸업과 그 취직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갈팡질팡하다가 쭉 내려가다가 이제 한참 뭐 애국적 뭐 사회진출 뭐 어쩌고 나오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대선 전에 그 살판을 문을 두드렸죠. 대선 기간에 같이 참여를 해보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살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는 계속해서 저는 승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체 거기서 결합하고 난 뒤부터 조금 보면 노래 쪽으로 좀 관심이 갔었거든요. 그전에 뭐 쉽게 생각해본 건 노래 많이 불러봤던 건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부른 거, 군대 있을 때 부부하면서 부른 거, 그리고 넘들 부르면 한 번씩 따라 부르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네, 운동단체 거기 뭐라고 기타노래관에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최초의 아, 음악적인 예술을 한번 해보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결합하고 난 뒤부터 92년도 초봄에 그때 푸르물결이라는 노래가 생겼거든요. 네, 그때 거기 처음으로 결합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 부분입니다. 푸르물결하고 처음으로 같이 시작할 때 그러면서 저의 맡은 분야였던 거는 대중사업대였거든요. 모르겠어요. 김우철 씨가 아주 뛰어난 분위기 분인데 아직 그 정도로는 아직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이랄까 정서 그리고 원하는 걸 갖다가 노래로 표현하면 아주 한계가 너무 크다. 특히 아, 노동자의 생각이나 그걸 음악으로 표현한다는데 어떻게 흥긴 곡만 나올 수 있냐 그리고 아주 비열한 것만 나올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게 뭐 락 발라드를 탈 수 있고 요즘 이제는 테크노 랩 일단 그 분위기도 탈 수 있는 분명히 있다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시도해본 노래들은 별로 못 봤어요. 아이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기 그룹 일본 다니는 사업장에 제가 기타 강습을 들어가신다. 제가 공부를 했죠. 몇 번 걸쳐가지고 일단 거기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차피 현장에 들어가는 모두 식당에서 한 22명과 한 시끌벅적하게 기타를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고 같이 부르고 그러면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술 분위기로 끌고 가가지고 일단 거기 아우터 아니 그 일본대는 사업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열악했거든요. 노전이 있었는데 위원장 같은 경우가 조금 맛이 안 좋았어요. 내가 밑에 생각 있는 사람들이 노래표에 왕창 몰려가지고 우리 뭐 해보자 한참 연락이 토론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저하고 거기 몇 분하고 입장차가 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제가 거의 자유반 탈유가 어차피 이렇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심신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고 꼭 이런 걸 해야 내가 살겠냐 이 빨간 곡선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긴 내가 아는 것밖에 없는데 조금씩 찾아가다가 저기 지금은 모두 없었지만 그 이공단과 팀장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래 반을 제가 또 맡았는데 거기서 한 두 달 정도는 잘 불러갔는데 결국에는 위원장 단식 투쟁 끝난 이후에 거의 노조 간부들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 30 간부들 대거 퇴사해버렸어요. 위원장도 결국 퇴사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노래패 일부도 다 퇴사했고 아직 퇴사할 근거가 안 되는 사람만 거의 비슷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노래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 현장 방문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모르겠어요. 일단 저의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시 생각해 본다는 거고요. 아직까지 예술 운동이 제대로 펼쳐 나가려면 그러니까 뭐 생산 현장과의 결합이랄까요? 아니 그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더 훨씬 예술과요. 예술적 운동이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그게 순수 예술적으로만 빠진다면은 어차피 현장 생활은 무시하는 거, 그런 표현한다면 그건 엄청난 잘못,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분명히 거기서 건강성 분명히 담아야 되고요. 또 건강하지 못한 부분도 꼬집어내면서 건강적으로 바꿔내야 된다는 게 모르겠어요. 예술 같은 게. 어쨌든 계속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속이 짧아가지고. 계속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해주시면. 음악 듣는 거, 옷 입는 거, 뭐 쓰고 먹고 놀고 하는 문제들은 사실 중간층의 그 해고문화 이상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돈이 떠돌아도 돌아다니는 동네니까 딱히 부자가 아니든 지금 상관없이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결국은 아직도,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긍정적인 문화는 아니면서도 이때 받았던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들이랄까요? 그러니까 음악을 계속 듣고, 그러니까 주변에 클럽부터 시작해서 뭐 노래, 뭐 그 양키물 장사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의 그런 문화들이 그 소리의 감각이라는 게 결국 이때 되게 많이 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것.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가면서 좀 줄어들고 국민학교 이제 서울대 올라오고 뭐 그런 영향 하에 국민학교 때 그 사사원일 때 팝송으로 그 전기를 이어잡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성격이 좀 차분해지면서 하모니카를 친구한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정서가 좀 안정적으로 돼. 이건 좀 안정적으로 돼가 늘어지는데. 그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쭉 되고, 그 다음에 중3 때 이제 다시 그 안정적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가 된 게 이제 어린왕자 책을 보면서. 내가 어디네. 기타 치면서는 나름대로 꽤 정점이 있었는데, 하모니카보다는 좋았던 것 같잖아요. 나중에 효용성은 되게 있었는데, 하모니카 기억보다는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 치고 나니까 다시 정서가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잖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요 중간에 계기들이 있는데, 그 허영이 형하고 좀 다른 게, 저는 대결장에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받고 나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바지에 들어온 게 마음대로 놀다가 음악을 한참 듣다가 김영동 내구시라는 걸 딱 들었는데 이게 듣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정서적으로 좀 가라. 그래서 이제 그 김영동의 매구슬 딱 듣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를 여기저기 하는 걸 좀 쫓아다니고 나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그랬었어요. 내가 풍물을 배우던 중간까지 내가 그런 걸 쫓아다니는지 나도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전에 쫓아다니는 게 있더라고. 제 풍물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풍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87년 즉 결국은 뭔가 체르칸이 말고 피가 좀 나는데 토피가 좀 나고 이렇게 풍물에 쭉 배웠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기쁨의 양은 아니지만 아무튼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기쁨을 들어갈 때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 풍물을 치면서 평생 그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한 두 번 기억나는데 이 기억이 하나 사라졌어요. 풍물을 치면서의 오르가즘이요. 여기 어디였냐면 산동네에서 그 바자회가 있었어요. 바자회며 지진과의 기쁨을 다 있었는데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두 시간 동안 그냥 그 춤을 췄던 기억이 한 자리에서 나요.
거기를 딱 모르겠지. 근데 이제 이거를 느끼고 그때 이제 그런 상품 내에서 이제 말로만 듣던 뭐라 그럴까요? 어디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밭을 봤어야 될까요? 그런 밭을 봤다. 여태까지 할 생각들이 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쭉 살다가 이제 그런 걸 막상 느끼고 나니까 이제 역시 저청소년가. 그래서 이제 요시기의 이제 터울링을 쳐나왔죠. 요시기가 사실은 90년이라서 이게 무려 3, 4년의 과정인데 3년의 과정이 그냥 계속 저조기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퍽퍽퍽 한번 튀는 건 중간에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혼자 녹아가고 그래갖고 연애하다가 되게 편의도 하다가 결혼도 하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금방 또 떨어졌잖아요. 바짝 하고 결국 근데 그 결혼 그 자체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높이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뒤에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네. 그냥 아까 경희 말대로 일단 올라가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좋은 제가 일단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 것이 뭐 결혼이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느꼈던 느꼈던 나의 밭, 그리고 내가 일해야 될 곳,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가닥들은 이제 잡아지는 것 같은 그래서 지금 당장의 답은 없지만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들이 그래도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뭔가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대로 또 떨어지기도 하고 축제째 여기서 잘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예상.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죽은 아이들.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인데 하여간 그 그때 중학교 때니까 뭐 생활운동 뭐 이런 거 뭐 예찬하고 그랬던 건데 그럼 뭐 그거를 하는데 잘 쓰는 친구를 봐가지고 그 다음부터 약간 문학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아무 그리고 뭐 중간에 고등학교 있었고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 뭐, 60대는 우리는 주말과 주초고사가 있어가지고, 3년 동안 담배도 못 피워봤어요. 아무도 못 피워봤고, 토요일, 일요일 날 뭐, 그 미팅 같은 것도 못 해봤고, 항상 잘하지 못했던 공부밖에, 공부 아닌 다른 거는 전혀 생각도 못할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그쪽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 이후에, 쭉 떨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없고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제가 국악반을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것도 뭐 국악이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식당에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왔는데 그 처음에 가면 이렇게 신청도 쭉 이렇게 몰입을 하는데 그 가장 파리를 알고 있던 내가 국악반이었어요. 하나에 한 명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측은해서 그 상대가 하루 종일 쪼꼬라 앉아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 옥상에 와서 같이 얘기를 듣는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정학을 했어요. 정학을 제가 소각한 것도 아니고 그 서울대 군대 국악과 출신들이 와가지고 약간 3학년들이 우리를 가르쳤어요. 나 국악을 아니, 정학을 그래서 백악지장인 국문고를 6개월 했었는데 6개월 해도 기본은 몇 기도인데요. 지금 그래서 아 이거 안 나게 정학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그 그래도 부드러운 게 좀 맞겠다 싶어서 그 장부를 했습니다. 장부 부드러운데 근데 이것도 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고 이래가지고 에라 이거 따진다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제일 나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소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원래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그 선배들한테 배우다가 그 다음에 저기
고용문화재 전시관 때 노영 씨가 있었는데 거기 선배가 있어가지고 좀 배웠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 여기 가장 좋았을 때는 그 강진은 오화를 갔었는데 끝나면은 이렇게 마을 잔치 하잖아요. 마을 잔치 하는데 이렇게 그 노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을 먹고 그 그때 그 사철과 편시춘 뭐 들어오겠죠? 뭐 백발 신탄하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막걸리를 먹고 불렀었는데 그때만큼 그 감정하고 분위기하고 이렇게 뭐 차가하고 이런 게 이게 딱 맞았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 노래를 듣고 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고 불렀던 나도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가장 기뻤던 때가 아닌가 싶고 앞으로 그럴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따가 여기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는 뭐 쫓다고 때야 뭐 그날 쫓아오는 일이었고 뭐 내 군대 갈 때 상황이 뭐 84%는 그때 워낙 안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고참쯤 돼가지고 저기 군대에 들어온 애들 중에서 그 뭐 필봉사는 친구도 있었고 뭐 전남에 필봉하는 친구들 있었고 그 친구들을 꼬셔가지고 군대에서 공연했던 장면이 있어요. 태권도고 태권도 하잖아요. 태권도고를 했고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내고 한 놈이 춤을 추고 한 놈이 풍패를 풍을 했는데 좋다고 꼬셔가지고 뒤에 폐가면서 밝혀가지고 그 미녀와 춤과 그 다음에 풍을 가지고 공연을 해봤던 데 있습니다. 그런 데 갔고 근데 제대로 나서는 뭐 당연히 현장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고 그때 분위기도 그랬고 그래서 현장 갔습니다. 현장 가서야 뭐 평이하게 살았고 이따가 그 현장에서 그 문화폐를 조직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문화폐를 조직했고 그러면서 인천의 도미마당에 대표를 후배가 맡고 있었는데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폐에 대한 감들도 익히고 그랬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고를 당하고 인천에 있는 한강소에 있다가 경동의 집단 분신학던 이후로 그 충격을 받고 다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맨날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 노가리도 한 대 보고 하다가 좀 그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건설에서 주임을 들었습니다. 주임이 건설의 주임을 뭐 하냐면은 여기 그 일용 노동자들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참 그 안 맞죠. 이게 그 일용 노동자를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은 거고 나는 그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었는데 맨날 그 노동자가 같이 술나 먹고 다니고 일용 노동자들 오면은 참 그런 게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가장은 한마디 트럭이 많았습니다. 가장은 나하고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그러고 나는 그러지 못하고 맨날 그 일용 노동자들하고 술 먹고 다니고 뭐 그런 갈등만이 혼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선배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서울 올라왔는데 그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그 건설회사 돈이 엄청 많이 든다. 엄청 많이 드는데 그 하청업체들이 그 물량을 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본공세를 엄청 쏟아붓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주인 과장한테 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대학 다니면서 옛날 마음에 먹었던 시절하고 아가씨들이 무패 앉아놓고 술 먹던 시절 너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진짜 내가 입상적인 그런 소시민으로 소시민 하나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한참 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와가지고 안양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안양 가면 소화가 있다. 소화가 태백산맥 보면 소화라는 무당이 있잖아요. 소화 인기가 착 정렬했었는데 안양에 가면 소화가 있다
그 말을 딱 듣고 하나님 왔습니다. 예. 현재 미혜부의 말을 네. 가봤더니 성화가 아니라 대화하셨습니다. 말인가? 지금 왔니? 대화했는데 그래서 일러준다. 이거 다 기죠. 일러준다. 그 양복을 입은 채로 그러니까 결혼식 왔을 때 양복을 입은 채로 그냥 미혜부에 갔다가 그때부터 회사 회식도 안 내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성점으로서는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이런 시절에 기타, 뭐 탈춤 아니면 뭐 그림 스무지 이렇게 접해보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이유쯤 돼서야 좀 사회적인 작용으로서 저희는 육적 의식적인 활동으로서 예술적 교육 무슨 예술적 대출 활동에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보통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것들이 서로 조금씩 감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보통 저도 인생 곡선을 옛날에 그리면은 이 한 손에서 밑바닥이 이렇게 한 3분의 1 내지는 4분의 3을 차지하는 이런 거라든가 어릴 때가 또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옆에 계신데 저는 어릴 때는 항시 몇 번을 그려봤는데 어릴 때는 항시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꼭 떨어지고 인생 곡선이 됐든 무슨 곡선이 됐든 꼭 떨어져서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분처럼 완전히 상승만 하는 하계의 만화 그려 에로용의 그림 이래갖고 완전히 그러면서도 이제 상승과 그 하강이 내부에 단독적으로 하나하나에 있으면서 쭉 연결된다 이런 설명이 있으셨던 것 같고 이분도 꽤 쭉 큰 곡선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요하게 아까 기대치 점검에서의 워크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한 것은 각자의 예술관의 확립 과정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속에서 이제 그러한 예술 경험과 교육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서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뭐 더 요 자체로 말씀드릴 게 없으면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일정은 오늘 처음 2시부터 6시까지 였는데 이제 조금 30분 늦게 시작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을 박윤배 대표님께서 다 진행하시기로 하고 이제 했던 건데 워낙 요즘 공연이나 뭐 연출도 많아서 처음은 힘들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아까 장기호 씨가 하다가 또 강의가 다른 데 강의도 있어서 좀 이렇게 가셨던 거고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의 첫 번째 그 예술관 확립과 그 사회 교육적 부정을 설명하고 정리하는 이것은 좀 시간들이 많이 지체되긴 했는데 어쨌든 좀 간단하게나마 평가 정리를 좀 하고 그 첫 번째 시간에 첫날 첫 번째 그 주제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서로 얘기해가지고 각 조에서 통과되면 글 그리십시오. 일단 바로 하나만 그려야 되는데요. 각자 하나씩 그 탄 모습이 딱히 사실적인 탈이 아니어도 되고 아주 특징적이어도 되고 나는 정말 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 스펀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면 탈에다 스펀지 붙이자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느낌, 그 사람 사회에 산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굳이 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의 탈을 하면 옛날에 우리가 나올 때 사장하고 불러 써가지고 이렇게 달고 나오는 그 경우도 있었죠. 그런 너는 뭐예요? 자, 그러면 자, 그 한 사람이
물어보면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원천 그 상담을 그 지금 고개잡이 하는 식으로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자, 표현하는데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벌써! 자, 다 같이 장갑 들어가고 쉬 하면은 그 그럽니다. 자, 장갑 들어가고. 지금 이제 삼별해버렸으니까 거기로 몰리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은 남이 했던 걸 보고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 비슷하더라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지금 업종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 표현했던 게 드러났을 수도 있고 안 드러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뭐 이렇게 모여줄 수 있도록 대충 모일 때까지 이제 작업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이제 노동자 대회장을 만나는 겁니다. 서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의 부분이고 현실의 접근 방법으로서 사회과학적 접근을 대체로 우리가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한번 접해봤을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감각적 접근 또는 직관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 특히 이제 감각적 접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거죠. 어제 했던 사람들도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 접근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연구돼야 되고 실제로 시간 여유가 있다면은 가서 일정한 사람을 인터뷰해보고 그 사람의 느낌을 와서 표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그 문예 교육에 활용할 때에는 어제 내가 했던 것처럼 상상으로 그냥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했던 사람 이렇게 끌어내지 말고 실제 그걸 느끼게 해봐야 됩니다. 자갈밭을 걷는 발의 감촉과 진흙밭을 걷는 발의 감촉의 차이가 감각을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종이에다가 색깔로 칠해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음악의 느낌으로 그걸 표현해보게 한다든지 또는 유사한 감각을 고르라. 즉 어제도 얘기했지만 땡 소리 나는 거하고 퉁 소리 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진흙과 자갈의 느낌에 가까운가 뭐 이런 걸 골라보기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역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그 갈등을 차례차례 점점 부딪혀 가면은 끝에는 아주 본질적인 기본 모순회까지 부딪혀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모순론의 시작에 해당하는
어제 우리가 자기 머릿속에 설정했던 그러한 노동자가 부딪히고 있는 제일 사소한 것부터 또는 가장 고민거리가 되는 시각한 것까지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나씩 지금 써주세요. 있는가를 한 10분 정도 또 검토를 하고 그래서 조합을 만드는 걸 한 5분 하고 하면은 20분, 15분, 45분 정도의 각 조각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자, 조별로 자기 걸 찾아서 보이세요. 마지막 거기에서 보고 이쪽 걸 전부 이쪽 끌어내요, 밖으로 멀리. 전체적으로 멀리 끌고 나오면은 내가 생각하는데 상자가 돼서 저 조각을 보고 느낀 점들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노래 한 소곡 들고. 여기 민호 씨부터. 자, 형옥이 안기고 영 같아. 아니야. 다시 같이. 저기요.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되게 노동자들이 만날 수 없는 장벽 사슬이 이렇게 이상하게 시커 만들고 막고 있어요. 네. 네, 일단 자세는 푸시고요. 네, 얘기합니다. 지금 준비하신 조에서 간단하게 지금 아까 나왔던 얘기들을 토대로 한 번 더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들이 이제 의식개혁과 그 개혁, 의식개혁 같은 방법으로서 이제 문화적인 것을 이용해서 문화적인 문화를 무기로 해갖고서 이러한 그 틀을 깨자라는 것을 주안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의 이런 제국주의 문화를 강구한 사슬이나 틀로 문화로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려는 사람과 이미 그것을 뚫고 나간 사람이 아까 이제 간절하게 부르는데 그것을 이제 빠져나간 사람들은 워낙 이 틀이 강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뚫고 나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문예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그 허위 의식에 차여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랄까 아니면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그래서 외면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요 외면하고 있는 사람과 지금 보면은 여기 부르는 사람이 있고 여기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 중간이 또 없어요. 사람 없어도 되는데 요 빈 곳을 어떻게 이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각이 느낌이 통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성격이 휴전되지 않아서 네. 그 중간에 그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있어요. 그 중간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노력을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이 지금 여기 만나려는 노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지향점만을 찾아가고는 있는데 이쪽 사람들을 끌는 노력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백으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고 뭔가 있긴 그런 노력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노력들이다. 하여튼 하고 있어요, 계속. 오후 검토를 해야지, 뭐, 작품인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어떤 뭐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위해서 좀 주위를 돌아가면서 보셔도 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실제 이렇게 그 어떤 고군분투까지 싸우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이쪽은 눈을 감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뭣도 모르고 이제 달려가는 듯한 그런 형상이다. 생각이 드는데 해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두 사람은 그냥 잡생. 딴 생각하는 사람 같고 완전히 정의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뭔가 있는 우리 마음에는 더. 얘기 안 하신 분들 한 분 계시죠? 근데 저 두 아시는 분들 서로 끊어내기 위해서 연결했다 그건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운데는 뭔가 자신만의 것으로서만 깨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다음에 두 사람은 뭐랄까 이 안에 이 사람들과 약간 다른 방관자적인 입장들을 보시면서 지켜보는 대면하는 뭐 이런 더 다른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 이럴 때가 없죠. 네, 없으면 종합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것 자체,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 모든 형식들 자체 속에 잘 되려고 하는 우리 모습도 인정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개별화된 고립된 나열된 어떤 모습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뭘 어떻게 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더듬고 있는 상황인 걸 제가 표현했고, 두 명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의 고민 속에서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서로 엉켜 있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뭘 그 한마디로 말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인생 무상 그야말로 그런 상황을 좀 표현을 했어요. 엎어져 있는. 이리로 가겠습니다. 아니 얼굴이 이쪽에서 보여요. 아 이쪽. 이 사람이 근데 저기 한번 주시면 돼요. 아니요. 아까 위치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안 이렇게였어. 아니야. 괜찮아. 좀 앞으로 가. 그럼 나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 벌써 저기 초식당부터 이건 아니잖아. 가리는 거예요? 좀 더 높이 오려 할 거야. 아, 꼬리대로 멀쩡 태권도를 가리겠다. 태우고 있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그냥 꽂아야 돼. 빨리 해. 해보게. 네. 시계 빠졌어. 빨리 맞춰. 기념 촬영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노래 한 곡 합시다. 아저씨 세 번만 급하시면 멈춰요. 자, 뒤쪽 장면. 저쪽은 지향점을 갖고 가자. 라고 하는데, 하나는 힘들다. 또 하나는 엎어져서 자고 싶다. 조각은 돌아다니면서 봐야 돼. 하나는 그건 아니다. 아, 그게 아니야. 알았어? 뭐 할 일 없어. 미용아, 들어가자. 아이고, 힘들어. 내가 나와가지고. 네, 한번 얘기를 조각하고 봅시다. 오늘 공격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뭐라고요? 지향점은 있는데 그 내가 남태들 하기 싫다. 좌절하고 있다, 책에 빠져 있다, 할까 말까 뭐. 저기 앞에는 군들이하고 쓰러졌고요. 여기는 군들이하고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저기는 저쪽이 밥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저쪽이야.
멈췄죠? 그러면 조회장님이 저를 얘기 설명을 듣고 주로는 가장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은 조합은 대중들의 공력들이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합 간부들은 그게 핵심적인 중심 내용이고, 그러면서도 조합 간부들은 좀 방향성을 잃고 좀 어쩔지 몰라 하고, 또 조합원들은 모이지 않고 힘들어하고 또 개별화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은 또 향해 나가려고 하는 그 지향성들은 분명히 있고, 그것이 현재로서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좀 전상적으로 좀 침체되고 적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각했던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먼저 여기 계셨던 분은 그 아무 생각 없는 유일한 악마 혼자 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특이 계신 분은 고민하면서 어떨지 몰라 하고, 그리고 여기 두 분이서 이렇게 모여서 있었던 분은 이게 한 몸으로 해서 두 가지의 마음, 마음을 이제는 마음이 멀어져가는 한 모습과 그러면서도 그 함께 또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두 모습이 하나의 사람이 두 모습으로 나타난 걸 표현한 거고요. 이쪽을 지향하는 건 어쨌든 노동자로서의 그 전망과 내지는 노동자로서 갈 길은 그래도 있다. 그것이 구체적인 전망으로 저희 현재의 침체된 상황을 아직도 끌어나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때는 뭔가 새롭게 담겨내는 의미인데, 담겨내면 손을 잡는 의미가 더 강하잖아요. 이렇게 올렸던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그것은 아니 토론에서도 나왔는데, 해결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나가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지금은 약간 수동적이고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가야 할 길에 대한 올바른 내지는 그러한 필요성은 계속 안고 있다는 점에서 좀 자신있게 잡고, 이 길이 오라, 그리고 이 길의 그 길이 이렇게 열려있어의 자신감보다는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또 나가는 사람조차도 그야말로 확신을 갖고 끌지 못하는 어떤 현실을 반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면은 뭐였죠 질문? 문화 의식 개혁의 문제. 그래서 세 가지 지점들이 좀 일정하게는 뭐 작품에서 나타났듯이 좀 비슷한 원인과 또는 비슷한 해결책들을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의 상태가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이었고, 그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는 아까 그 조들이 그대로 다시 만나서 그 해결책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것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인체 조각을 그 두 카트를 한꺼번에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해결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으로? 과정이요. 해결해 나가는 과정.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됐어요. 뭐가 달라요? 발꿈게 틀린 것 같습니다. 팔이 아까보다 좀 편하게 보였어요. 아니, 이거 아까 손이 좀 내려와 있어요. 정신이. 이거 아까 거라니까? 여기서 여기서 연결하시라고요. 네. 네. 이거 찍고 다른 거 찍고. 시작. 지금 비디오야? 어? 그렇게 하는 거였어? 비디오다. 우리도 비디오 하자고. 야, 얼굴만 웃으면 따라와. 되게 촌스럽다. 뭐야? 어색해. 대박 비둘기였잖아. 대박 비둘기. 조각도 말았네. 저기
바퀴야. 저긴 네 바퀴. 좀 더 어려운 거야. 한쪽도 안 해놔. 우리 다섯 바퀴야. 왠지. 바로 끊어주면 바로 타는 거야. 건드려보고. 얼른. 다 감동하잖아. 이제 잠을 기르는 거네. 그런 마지막 어떤 줄사람이야. 명쾌하게 어떤 보이는 그 싸움의 대상들이 있었을 때 어떤 그 우리 나름대로 가졌던 것들이랑 지금에 있어가지고 일정 정도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되고 뭘 위해 싸워야 되는지 그게 이제 각자 생각들이 막 달라지고 하면서 이제 지금 당장 같이 어떤 방법을 바라보면서 갈 만한 어떤 그런 목적들이 일정 정도 사라지고 있다 하면서 결국은 지금 힘든 상황들이지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자기 스스로부터 먼저 좀 다시 옛날의 모습처럼 밝고 스스로 어떤 용기 자기 옆에 사람도 자기가 먼저 챙겨 나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 지금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옛날에 말도 쉽게 전성기 때 모습들을 다시 찾은 이후에 그 힘들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운동의 고민들이나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그런 좀 실마리들을 찾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 바퀴 두 바퀴 너무 많은 가지고 가지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것도 내용이 좀 다르다, 의견이 다르다. 현재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두드려 뭘로 봤던 거죠? 인생무상. 인생무상. 네. 인생무상의 상태를 그 극복하는 길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 예전의 전성기 때의 모습을 다시 찾으면서 그것의 힘을 가지고 몰고 나가자 이런 예. 여기는 그러니까 거기 이거 하기도 쑥스러운 사람도 많아요. 예. 제가 편하려고 했던 부분은 근데 여기서 처음에 이제 둘이 엉켜가지고 갈등하면서 뭐 그런 고민하고 있는 두 사람이 처음에 이제 딱 보고 이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끌어서 이제 같이 간 거잖아요. 둘이 아니 둘이 그냥 서로 받쳐주고 지금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각자 보면은 따로따로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서로 각자 고민에 빠져있고 그런 것들을 좀 모아주고 그리고 각자 자신이 조금 그런 활기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도 좀 추스리면서 서로를 모아주고 그런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얘기가 네. 아까 시대 봤어요. 못 뽑았어요. 카파 터치 뽑으세요. 어? 시작. 네. 시작. 자, 여기 일본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었어. 여기 컷을 하는 거. 어떻게 넘어갔어요? 아, 이거는 이제 비디오 컷 자른 거. 세 번째요. 왜 세 번째 컷이었어요? 제가 아까 빨리. 아니 고객님 그럼 집에 빠졌어요 하다가 중간에. 아.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밖에서 부르는 사람이 떨어져서 그냥 부르기만 하고 그리고 헤쳐나가려는 사람은 혼자만의 힘으로 또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또 한 명은 외면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일단 그 이러한 원인들을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일단 대중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밖에 나가 있는 사람과 울타리에 헤집고 있는 사람이 일단 모여서 셋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밖에 나갔던 사람이 그 하나의
그러니까 이러한 저희들이 그 의식개혁, 애초에 했던 그 의식개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으로 문화적인 것을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그 대안으로서 밖에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면서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 외면하고 있던 대중한테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같이 대중과 함께 하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럴 때마다 자본주의의 그 문화가 그때야 깨질 수 있다 라는 그래서 주거리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질문 하나 있게 드렸습니다. 예. 좀 기다려봐요, 또 얘기가. 근데 아까 저희 등 돌리고 있는 안김 직원하고 그 중간에 여기에서 이제 사슬을 끊고 그 중간 부류를 설정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처음에 할 때,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여기 사슬을 끊고 나온 사람이 가장 하부 조직으로 가가지고 예. 그 사람들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서 그 하고 있는 사람들 설정을 해놓은 건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류 요 사람들과 그리고 예,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예.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은 그 중간에 이제 이런 외면하고 있는 그 대중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 중간 부분들은 그러니까 끌고 뭐 앞에서 끄는 사람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틀에서 그러니까 그 앞에 맨 앞에 나간 사람이 온 거거든요. 온 것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간 부분을 그러니까 이 생각만 가지고 저희 특히 이제 공연회 같은 경우는 공연 같은 걸 예로 든다면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꼭 그 사람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 있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 대중들한테 먼저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중간 부분을 가는 것들 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데 생략되고 같이 처음부터 셋이 모여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설정한 겁니다. 뭐라네? 유영아. 그다음에 앉아. 우리 좀 말로만 잤지 직접 앉아 와서. 엎어져 있었잖아.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런 수색이 때 접근
확인할 수 있는 방식들은 뭐 이렇게 슬로건적인 목표, 노동 해방 이런 걸로는 이분들에게는 다가갈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그랬을 때 예전에 70년대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그 보다 좀 대중들의 생활을 깊숙이 침투해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변해야 되면 변해가면서 그런 구체적인 생활 속에 결합된 실천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고 그게 접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건 이렇게 딱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가야 할 목표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은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리씩 붙어서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뭐 이런 건 그 우리들이 접하는 대중들의 상태와 그들의 조건, 그들의 생활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맞는 우리들의 변화된 활동 방식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고 어떤 사람은 엎어진 사람의 그 어깨에 발을 붙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발끝만 약간 붙어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가 이렇게 잡고 있기도 하고 이거는 그러한 우리가 가야 될 전망이라고 하는 목표에 접해져 있는 수위 차이들이에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깊이 밀착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차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생활, 노동자들의 생활로부터 밀착된 활동 방식들을 체크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피라미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수위가 높든 낮든 간에 따지지 않고 다양한 모임들, 소모임은 소모임, 문화 모임은 모임들 이런 다양한 많은 조직들이나 소모임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저변을 많이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피라미드는 그런 우리의 모임, 조직이나 뭐 소모임들 이런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지금 수준은 우리에게 강고한 연대나 강한 끈들을 묶기보다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건 그 피라미드 완성하기 위해서 자체 완성되지 않은 지금 활동을 좀 가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아주 위한 과정을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치를 방패로 뚫으시는 창, 어떠한 창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바로 모습의 일인데 우리의 자연현상이라는 것조차도 그렇다. 그건 말의 장난이 아니고 모습은 실제 그렇다. 두 대립되는 힘이 완전히 하나가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는 것은 균형이지 않다. 그래서 조화 반진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구상에 또는 우주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절대 정지를 할 수 있느냐? 아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절대 정지란 없다. 미시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조화 반진자라는 것은 가장 안정된 상태는 일정한 그 주기를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정된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립된 힘의 그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흔들린다 할 때 대립되는 힘의 균형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땡기는 장공 좀 살려서 철학을 합시다. 지구에서 땡기는 이 중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흔들어주는 두 가지 힘이 서로 대립되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흔들린다. 근데 이걸 가만히 흔들어서 안 흔들리려고 가만히 암을 붙잡고 있어도 절대 정지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 흔들리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되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그 예술적 창작 뭐 이런 것으로 얘기할 때도 흔히 연극 속에서도 갈등의 문제 또는 그림 구도 속에서도 구도의 대립과 안정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구도의 안정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평평하게 하면 그건 안정이 아니죠. 또는 그 평평함이 또 도리어 불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구조라는 것은 두 대립된 이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더 안정된 삼각구도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 구도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풍물에 있어서도 맺고 품이 있어야 된다. 즉 이 보조가 있어야 된다. 또 감정도 기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그게 같이 합해져 있어야 오히려 안정 균형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균형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굴곡이 생길 때에 그 힘의 두 가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의 두 힘의 내용을 찾아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한번 싸움을 걸어보자 라는 거고, 오늘 오후에 과목은 전부 그래서 싸움 걸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1대1 시비 걸기가 지금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1대1 시비 걸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집단 난축에 대한 때리고 바꾸는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육체적 갈등과 논리적 갈등, 이거 전부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논리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아니, 그 육체적 갈등은 먼저 하고, 육체적 갈등은 지금요? 네, 자, 1대1 육체적 갈등은 힘으로 일어나주세요. 그럼 다 같이 이런 건 누가 한 번 해요? 지금 이야기 나온 거지? 나 싸움 되게 싫어하잖아. 이제 왜 나는 기분으로 싸우는 거야? 왜 초민이하고 매달 싸우지만? 아, 그랬을 때, 자, 지금 이 갈등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균형이 갖추어진 갈등, 또는 그 안정을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그 안정 구도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힘의 확인, 이런 것으로도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상대편을 다치게 하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안정된 균형을 갖춘 그러한 조화로운 움직임을 지금 이제, 이다. 지금 조화롭게 싸우자. 네, 조화롭게 싸우는 시범을 이제 보여줄 텐데, 그 태극권의 밀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동작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팔을 쭉 올려서 서로 주먹이 닿을 정도의 거리. 네, 거리를 잡고 발을 일단 팔 내리고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발을 어깨 넓이를 좀 벌려야 되겠죠. 자. 좀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자기가 안정된 자세를 잡았는가 한번 움직여봐서 밀어도 안 넘어갈 정도로 한 상태에서, 자, 오른발을 내밀어서 상대편 오른발과 나란히 놓습니다. 많이 찼는데. 아니 이제 뭐 겹치게 겹칠려서 이렇게 겹칠려서 네네. 그 발과 발 사이의 거리가 조금 서로 떨어져 있어야 자세가 안정되겠죠. 아니 이렇게는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시범, 시범이요? 이 발 거리가 좀 떨어져야 안정되죠? 거기서 안정되기 잘못하면 자, 두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밀었을 때 밀어보십시오. 손을 발을 서로 안쪽으로 아니 밀어보세요. 이렇게. 자, 밀었을 때 두 사람이 다 힘에 딱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그렇게 됐죠? 자, 힘껏 한번 밀어보세요. 발 떼지 말고 자, 여기서 저 안정된 구조를 잡기 위해서는 발을 이렇게 벌렸을 때 이렇게 벌렸을 때 이 뒷발과 앞발 사이에 모았을 때 넓이 어깨 넓이 되는 상태가 그대로 밀어야 됩니다. 뒷발을 지금도
여기 아무 힘도 없이 지금 딱 대본 있는데 여기 무게를 좀 완전 뒤로 옮겨줘야 되고 상체가 바로 돼. 상체가 넘어가면은 안정이 되게 자기 자신이 안정이 중심이 옳지. 힘을 계속 줘야 돼 여기. 팔을 주는데 너무 힘 많이 들면 되는 상태. 정말. 자 이제 이 저 안전뱅 같은 안전뱅 같은 걸 검사했으면 여기서 이제 그 뭐지 그 여기는 그 이름이 뭐지? 손잡고 넘어뜨리기. 손잡고 넘어뜨리기에서 이제 그 한쪽을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자, 안전된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자, 한꺼번에 하면은 심판을 못 보니까 다 같이 보고 한 조씩 해나갑니다. 자, 다 보세요. 이쪽 저부터 하는 거를. 발 바뀌어야지, 그렇구나. 여기는 여기 안 되죠. 여기 뭔 식으로 그런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당겨서 딱 엎어버리는 거. 엎어가요? 그렇지. 발을 안으로 바꿔야지. 바꿔야지. 여기 넘어지는 거죠? 그럼 바꿔요? 그래야지. 원래 넘어지는 거 이렇게. 자, 자, 자. 자, 이쪽, 이쪽부터 합니다. 다른 사람 심판 구경하세요. 여기 왜? 이기면. 아니야. 이건 남자가 나서 나는 다 반대만을 바꾸냐. 알았어. 하나, 둘, 셋. 야, 비친다. 와. 치네 뭐가. 누가 갔어? 자, 다음. 하나씩 하는 거야? 재밌다. 아이고. 땀나. 아이고. 잘하셨어. 너 입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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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좋게 하지 마. 어떡해. 제가 이렇게 있고 제가 앞에 이렇게 제가 좀 의견들이 대립되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노동운동이나 꼭 노동운동뿐만이 아니라 전체 어떤 운동에 좀 힘들게 우리가 좀 느끼고 또 상황들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입체 인구가 좀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좀 해결도 문화적인 것들 지금 다 물론 조금 내 친구 얘기를 직접 이 친구만 듣겠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저는 그 지금의 상황들이 어떤 문화적인 어떤 힘듦이나 아니면 또 문화로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그것보다는 좀 넓은 의미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 부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제도권 안의 정치의 변화나 사회 전체 구조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변화는 어떤 사람들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까지도 같이 포함된 그런 상황들의 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70년대나 이럴 때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노조 운동들이 힘들고 할 때 사람들을 모으고 복심을 자극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데 비해서 운동의 수준들이나 어떤 그 넓이 부분들이 엄청 커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우리가 대중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식이나 운동에 대한 어떤 의식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옛날에 어떤 그 하던 방식의 문화를 어떤 매개를 했던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뭐 문화는 이제 없어져서 우리는 좀 딴짓 딴이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어떤 형태로의 어떤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생각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보다 더 어떤 근본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지금 우리가 물론 지금은 조금 힘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운동이 어떤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조직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어떤 그 낙관적인 생각들 그리고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모여있는 대중들의 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코 어떤 그 작아진 건 아니다. 그 대신 어떤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여러 조건들이 갑자기 옛날 560 정당성도 어떤 조금 더 인정받지 못하든 누구나 전두환 노표 얘기하면 그냥 말로는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상황들에서 일정 정도 어떤 인정을 받고 자기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어떤 지금의 어떤 김영삼 정부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들 또 그러면서 자기 김영삼 정부의 힘들은 어떤 커져 올라가는 상태 그리고 또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어떤 그런 다 조건들이 그렇게 우리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너무나 한꺼번에 갑자기 변해버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은 거기에 어떤 잘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지금 구조들이 변하고 조건들이 변했는데 거기에 어떠한 방법,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할 건가라는 얘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아직 어떤 새로운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제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지금 발표하라는데요. 이거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또 인간의 삶으로 주제를 하고 환경들을 만들어 나갔는데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투쟁의 어떤 그런 모습들 투쟁의 모습들을 투쟁의 당위성들을 그려내는 문화 활동들 그런 것들이 문화 우여 갖고 있는 문화 매체들 그 문화의 청문 소리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 풍물 소리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어떤 이런 문화 매체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을 정치 의식적인 어떤 의식 구조들을 그러니까 의식들 정치 의식적인 어떤 목적 의식들을 갖고서 사회 의식 구조들을 갖고 나가기 위한 활용 매체였다고 생각돼가지고요 문화라는 것들이 활용 매체였다고 생각하고 현재 있어서는 어떤 활용 매체로서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어떤 인간의 삶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현시켜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들을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담보해야 되고 담아내고 만들어 나가고가 아니라 서로가 발전되는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무의식 중에 서로 이렇게 아이씨 다 파는 거 보세요. 적극적
순수하고 그랬다라면 발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문화를 짊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비슷한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제가 반박하기로는 후배가 먼저 선배한테 말씀하세요라는 부분, 후배가 먼저 어려운 점을 가졌기 때문에 먼저 자신 없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말을 했다. 예, 거기에는 선배가 선배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후배를 일단 어떤 이게 좀 이뤄질 수 있고 갔나 보지. 이뤄질 수 있고 일단 선배가 그걸 바탕으로 배우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나가는 것이 선후배의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 속에서 선후배가 갖고 있는 병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병들을 좀 더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터울에서 토론했던 문화유통 과정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결정적인 사항은 좀 더 싸워보면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긴 시간이 아니래서 싸우지 못했고, 거기서 나온 얘기는 일단 우리 지금 현재의 문화사항이 그러니까 상업문화와 민속문화로 이렇게 구별을 한다면, 상업문화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유통과정의 발달된 과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민족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유통과정이라면 그 속에서 이제 창조와 어떤 나름대로의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리 잘된 작품이더라도 그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유통과정이라는 부분들, 좀 더 대중에게 먼저 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부분들을 갖지 못하면 일단 이 어떤 우리 문화라는 부분에 포괄되는 부분들이